얼굴 생긴 게 왜 이래, 씨. 후배, 아, 뭐야, 캐릭이 왜 이래, 이거. 스킬 딱 세 개만 쓰네. 자, 가겠습니다. 1269개. 뭐, 근데 뭐부터 캠프를 할까? 뭐부터? 무기? 슬라임 무기지 뭐, 씨. 2260밖에. 오, 야, 탈리스네. 지금 방어구는 크게 필요 없거든. 진짜 사냥하는 거 요즘이야. 아니야. 무기 갬블하는 게 낫다고 보아, 나는. 개인적으로. 티리안이네. 티리안. 장갑 신발 갬블할까? 근데 방어동은 뭐 솔직히 뭐 상관이 있나? 지금 현재 사냥하는 거? 일단 장갑이 싸니까 장갑부터. 어? 뭐야 쳐 맞고 있어. 아, 신발 장갑 제작할 거면. 응. 무기는 이제 장갑은 이제 중요하지. 무기 이제 장갑은 공속 붙으니까. 이거니까 공속이 없네. 장갑 갬블 해보자. 아, 근데 제작할 거면 그냥 무기하자. 탈리스만 제가 어찌? 시간 들여가지고 제작하면 싸게 하니까. 2269개. 사실 4개장 하니까 연타하자, 그냥. 귀찮다. 그러면 안 되지만. 2260, 뭐야, 왜 안 돼? 아이씨, 렉갈렸네. 나 이거 누르지도 않은데 왜 연타가 되냐? 칼라스 도끼? 아, 지금 먹이는 건 본인이 먹여. 내가, 아, 알았어. 아, 내가 먹여줄게. 어? 우와! 이러면 이제, 보조무기? 보조무기 갬블하자. 이름 뭐지? 잠깐만, 이거 또 하고 오자. 스타트 좋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자, 이럴 땐 빨리 질러줘야 해. 이제 로딩 렉 걸리거든? 초록밖에 안 떠. 아, 무기 한번 전선 떴으면 조금 이쁘지? 다른 걸로 이제 조금 회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업적 떴나 보자. 과제. 업적 띄워주고. 도전 과제. 근데 옷을 많이 모았다. 2000개나 모았네. 에, 헌터님 오셨어요? 오, 헌터님 들어왔는데 표시가 안 나지? 어, 보라색 떴네?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일단은 레어, 보조무기 레어 뜨면 대충 뭐지? 가격 비슷하잖아. 자이언트 뭐지? 장비가 좀 비슷하더라고. 어? 아닌데? 노랭이 일단 하나 떴어. 아직은. 놀래라 나도.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봤다. 미안, 오늘, 뭐지, 뭐, 무기 하나만 뜰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무게 하나만 뜰 것 같은데? 극탈 220이야? 다행이다. 번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챙겼네. 어이, 왜 안 떠? 야, 왜 이게 왜 이렇게 심하지? 연타 한 것도 아닌데? 신화 뜰 것 같은데? 전설 너무 일찍 떴나? 너무 일찍 떠가지고 이제 한동안 안 뜨나? 오! 로사르! 어? 전설 두 개째? 아, 또 과제 떴네? 로사르는 얼마야? 탈리스. 어? 아, 로사르 이거 비싼 거네? 돈 버는데? 개꿀이네. 1200만원짜리네. 아, 이건 직접 써야 해. 로사르는 직접 써야 해. 어. 지금 쓰는 게 좀 그렇네. 제일 비싼 거네. 오, 야, 이거 개꿀이다. 나머지는 보람, 이승범, 그 무기 있잖아. 노란색으로 뽑으셔야 해. 어. 어차피 신호를 걸 거라고? 장갑 갬블 해보자. 장갑은 이제 근데 그게 없거든. 수치가 그러니까 6원밖에 안 해가지고 좀 확실히 좀 뛰기가 좀 쉬워. 야씨, 그냥 돈 모아가지고 그냥 신한 무기 살려고? 야, 2000개 하니까 근데 잘 뜬다. 나도 다시 2000개 모아서 뛰어볼까? 무기로 갈까? 지금부터? 그냥 무기 1300 지를까? 무기 장갑 제작할 거니까. 네, 무기 가자. 어. 확실히 얘는 자이언트는 무기 아무거나 떠도 어, 가격 비지 비싸게 팔리니까. 크자크, 제발 크자크, 신화 한번 뜨자. 어차피 나 돈 없어. 너도 아직 돈이 뭐 스톤 팔아야 해. 스톤 지금 팔아가지고 파는 거에서 괜찮은데 스톤 뭐지 다 팔릴 때쯤에 확실히 이제 매물이 항상 나가더라고. 스톤은 이제 확실히 팔면 손해긴 손해야. 수수료 경매장 수수료가 30%라 가지고. 아니야, 근데 자이언트 무기는 노란색 그렇게 매물 없는데 얘 기억이 맞으면 업적 안 뜨네. 크자크는 볼 것 같고 리브레토 하나, 헤서스 69개, 엘리스 39개. 뭐 떠도 있잖아. 뭐가 떠도 팔릴 수 있는 가실 건데요. 근데 레인저는 아시다시피 리브레토 아니면 노란 건 안 팔린다고 보면 돼. 그냥 뭐지? 무기 갬블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자이언트 입장. 여기서 노랭이 하나만 더 뜨면 개이득이잖아. 2100개. 손해본 건 없잖아. 지금 노랭이 두 개 떴는데 노랭이 두 개는 조금 아까 아 보조무기 아 어 패스 바꾸라 그랬지? G식 1세대 패시 왜 이래 있다고야. 검경이네.
1세대 얘를 맡기고 검경 불러내고 하나밖에 없네? 검경? 국정령 하나밖에 없는 건 맞지? 응. 18.41 야, 흑정이 49렙이네. 아, 본캐가서 53이지. 어. 야, 흑정이 랩업 쭉 한다. 랩업 하겠다. 파랭이 뚝, 오, 랩업 한다. 보라색은 놔둘게. 보라색은 안 먹일게. 그럼 본인 선택하고 보라색은. 일단, 로사르 때문에, 로사르가 1000만원 정도? 예, 네, 1000만원 넘어. 뭐, 수술 빼면 800? 700? 로사르가 이제 전설 중에서 이제 소켓이 두 개라가지고 가장 잘 나가. 리베르토 떠라. 신화는 잘 안 나오니까 사실. 여기서 리베르토 무기까지 뜨면, 뭐 리베르토 로사르. 콤보로 개이득. 단번에 한 2,500만원 있으니까. 2,000만 원 이상까지 은하 가겠니? 만약에 크자카 도끼 뜨면 나 뭐지? 안면 몰사고 계정 삭제시킬 거야. 뜰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도랭이 그지 신화까지 안 바라고 도랭이 하나 뜰 것 같아. 일단 그러면 뭐지? 일단 오늘 2,100개 2,200개였나? 지는 거는 본전 찾고도 나와. 노랭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400개 정도? 지금 1000개 정도 들어갔지? 자, 업적 안 떴나 보자.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아, 맞네. 과제. 과제 끊어줘야 해. 395개? 근데 2000개 중에 있잖아. 대충 사람들 있잖아. 글 올리는 거 보면. 아, 사원님 오셨어요? 대충 1000개당 전설 한 개?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1000개당 전설 하나? 그럼 지금은 이제 2000개 중에 전설 두 개 떴으니까 일단 확률은 들어갔거든. 또 그 중에 가장 비싸게 나가는 이제 로사르. 로사르 보존부기가 떴기 때문에. 로사르가 나와서 괜찮아. 파랭이 파랭이 녹녹 파파. 아니 무조건 무기 뽑는 게 낫진 않아. 예, 본인의 장비 상태랑 그냥 경매장 매물가 하고 이런 거 좀 봐야 해.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는 레인저 같은 경우는 무기 뽑다가는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같이 제 무기를 돈 모아 사고 가지. 전설 아무 전설이나 떠도 경매장에서 팔릴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전설이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무기나 무기 갬블을 해야지. 전설이 무기가 아니면, 무기가 전설이 아니면
10개 전설을. 아, 신화는 됐고 그냥 전설이나 하나 뜨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뭐 PVP나 점령전이나 영지전, 아 이제 점령전 이런 거 할 거 아니면 닭사잖아. 닭사는 방어구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져. 어, 투구하고 장갑 정도만, 투구에서 치명타 3, 장갑에서 공속 인가 3인가? 그것만 일단 붙어있으면 되기 때문에. 두 개. 신화, 신화, 신화. 마지막 하나. 꽝. 으으, 씨. 쏘리. 영지민이 왜 일을 안 보내고 뭐해? 얘들. 뭐 아니야? 나 일 보내줄게. 아, 본인이 보내. 이렇게 해서 탈리스 도끼? 탈리스 도끼도 팔리나? 로사르 장신배도 이게 뭐 개꿀이네. 아 글로리냐 이거 그루니. 아 나 글로리냐 해. 좀 무슨 말인지 몰랐네. 야 레버 흑정력 레버 잘 된다. 아 경험치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 아니 랩이 낮으니까 쭉쭉 하는데? 보라색은 이제 팔든지 먹이든지 본인 선택해야 하니까. 전투 플러스 없나? 전투 플러스는 가급적 도끼. 아까 뭐지? 탈리스였나? 탈리스. 아 이건 조금 시간 좀 걸리겠다 파는데. 이거 영지 퀘스트 이런 거 해줘. 이거 왜 안 했노? 봐라 무기 스톤 주잖아. 중급 무기 스톤 외곽치 150개 확인. 중급 블랙스톤 상자 무기 뜨면 29개 최대 30개 주잖아. 점화. 아 점화는 지금 캐고 있나 보네. 아 아직 영지가 10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4단 아 5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퀘스트 또 떴네. 동시에 이렇게 두 명이 떠있나? 아 5단계가 아니라서 그런가? 개꿀. 공원도 경험치 주는 500. 이렇게 작물 수확하고 영지 계속 잘 신경 써 좀 돌려주는 게 좋아. 영지 확실히. 신화 두 개야 뭐 글론이 어 알지? 어, 속개 두 개짜리 보조무기 떴으니까.